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깨알TV, 티스타TV 함께하는 지지클랜 랭킹전 3-4위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은 악마선수의 진영입니다. 첫번째 경기, 아 조금은 좀 아쉬운 실수들이 나면서 첫번째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아, 두번째 경기에서는 어떤 경기를 진행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선수의 진영이고요. 자, 그리고 첫번째 경기를 조금은 깔끔하게 잡아냈던 비수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비선수 두번째 경기 서킷 브레이커에서 전진 게이트를 준비해 왔는데, 아이고 봤어요. 네, 어? 근데 악마 선수 파일런이 왜 없죠? 오, 아 악마 선수가 좀 긴장을 좀 했나봐요. 그죠? 3-4위전에 준비를 하는데 이거 파일런이 너무 늦었죠? 아, 첫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번째 경기에서 이 인구수 막히는 실수가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좀 많이 어? 못 봤죠? 또 본진을? 99웨이트를 생각했다고요? 그거 생각을 했으면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이게 너무 늦게 나왔죠, 프로브가. 그거를 생각했던 건. 아 그래요? 아 너무 늦게 나왔는데, 아예 타이밍 자체가 늦었죠? 예. 제가 봤을 땐 실수입니다. 예. 너무 늦었어요. 어쨌든 간에 센터 게이트를 하려고 했어도 늦었어요.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님, 저기요 희아님, 이거 클랜 아이디로 쓰라니까. 제발 이런 클랜 대회 같은 거 할 땐 제발 클랜 아이디 좀 써주세요. 제가 지난 정팅 때도 얘기했는데, 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죠? 자, 일단 그러면서 이건 진로시 나와버렸고, 아 그리고 이제 그 파일런을 깨는 판단은 정말 안 좋은 판단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예, 이렇게 또 파일런을 또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일런을 깨는 판단은 정말 안 좋은 판단이었는데, 아 야 이거는 많이 꼬였네요. 그죠? 악마 선수가 파일럿 막힌 것도 그렇고 질럿 나온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내방이 질럿이 두 개일 때 마저 때려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겠고요. 아니 프로브는 좀 안 갔으면 좋겠네요. 네, 질럿 한 개가 안 돌아와도 나오는 질럿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 정찰 보내는 거다라는 것 같네요. 아까 여기 왔었는데 못 보고 가버렸죠. 저기서 사내방 위치도 모르는 상황. 자, 비수 선수가 배터리까지 지어주면서 네 압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힘들죠. 아 컨트롤까지 좋아요. 자, 점사 컨트롤 통해서 사내방 질러서 녹여내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일단 악마 선수도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 죽었어 그래도. 제로 빠이피. 하지만 배터리가 있다라는 장점, 이 장점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거꾸리님 안녕하세요. 이번엔 인사했어요. 이번엔 인사했다. 아, 네. 악마 선수 또 인구수가 막히는 그림인데, 자, 파일럿 빨리빨리 지어줘야 됩니다. 자, 점사 올라오는 거, 점사 해주면서 싸우고 있지만, 예, 배터리 때문에 이제 그 체력이 좀 찼던 거, 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 배터리 하나 더. 아, 그래도 오우, 예, 악마 선수 네, 체력 많이 없는 거 살려주면서 네, 잘 컨트롤 했네요. 하지만 네, 배터리 때문에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 자 요것을 체력 없는 거를 좀 점사를 해주면서 올라가면은 이득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두 개, 두 개 대 세 개, 세 개 대 두 개, 점사 컨트롤. 아 하지만 배터리가 있는 쪽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네, 이거는 배터리 통해서 네, 이득을 많이 받고요. 이게 불리한 게 전혀 아니었던 게 프로브가 나왔었죠. 네, 프로브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아무리 본진 게이트라고 해도 그렇게 프로브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해였고, 네. 그죠? 그래서 템포가 끊겼죠. 그리고 심지어 게이트도 좀 늦었었기 때문에 예, 했던 플레이였는데
자, 어쨌든 간에 말렸죠. 많이 말렸죠. 자, 질럿들 계속 와주면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질럿들 계속 오면은 그냥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장 자체가 악마 선수의 전장이기 때문에 싸우면 싸울수록 그냥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막 질럿 한 개만 풀어붙잡고 다니면 돼요. 네. 아, 악마 선수 이제 돈 남고 있는 거가 좀 보이고 있는데, 그쵸. 이런 그, 아, 쉴드 채워주는 판단 깔끔했고요. 예. 네. 돈 남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말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찰도 아까 여기 왔었는데 지금 사서치를 했어요. 사서치 상대방을 아까 봤는데 돌아가서 전설의 사서치가 됐다. 네, 그거 자체만으로도 많이 말렸죠. 네, 네, 경기는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빅터 선수의 질럿들 그냥 양분을 하면 돼요. 질럿과 질럿은 대충 전투를 펼쳐주고 숫자만 맞춰서 질럿 하나씩만 계속 돌려가지고 프로브를 잡아줘도 되는 거고요. 아, 이렇게 그냥 싸워줘도 되는 거고요. 자, 게이트 하나 깨면은 많이 기울 겁니다. 네, 지금 많이 기울죠. 돈이 600원이 남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겠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재. 두 번째 경기까지 비소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2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